시간을 여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플래시가 과거로 돌아가 어머니의 생명과 위기에 처한 세계를 구하려는 내용을 담은 영화 플래시에 관한 10가지 잡식 지금 출발합니다. 플래시는 DC와 마블을 통틀어 코믹스 사상 최초의 스피디스터 히어로인데요. 스피디스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능력을 지닌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마블의 대표 스피디스터인 퀵실버가 1964년 대중에게 처음 소개된 것에 비해서 플래시는 1940년 가드너 폭스가 쓰고 해리 램퍼트가 그린 플래시 코믹스를 통해 처음 등장해 올해 데뷔 83주년을 맞이했죠. 또한 초음속의 퀵실버, DC의 대표 히어로 슈퍼맨, 원더우먼, 샤잠 등을 제치고 가장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스피디스터 히어로이기도 합니다. 스피디스터 히어로들의 힘의 근원이 되는 차원 스피드포스에 의해 플래시는 초스피드, 전기방출, 자체 회복, 진동수 조절을 통한 물체 투과, 시간 이동 등의 능력을 발휘하죠. 이런 플래시는 드라마로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솔로 영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 샌디에이고 코믹콘 당시 제작진은 플래시가 2011년 출판된 코믹스 플래시 포인트를 느슨하게 차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린 시절 래리 앨런은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아버지가 그 누명을 쓰게 되죠. 래리는 시간여행을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시간여행을 떠나는데요. 어머니를 만나는 데 성공한 것도 잠시, 스피드포스 능력을 상실한 베리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세계에 당황합니다. 영화 플래시는 저스티스 리그에서 잡일을 맡던 메리 앨런이 초광속 스피드로 힘껏 달리면 시공간 이동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브루스 웨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플래시는 어머니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시간을 역행하죠. 하지만 그 결과로 2013년에 다른 유니버스가 창조되고 조드 장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베리는 저스티스 리그를 찾아 나섭니다. 베리 앨런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2013년의 대학생 베리 앨런을 만나는데요. 영화의 전체 분량 중 80%를 1인 2역으로 소화한 에즈라 밀러는 스타일부터 성격까지 모든 것이 정반대인 두 명의 플래시를 한 장면에 담기 위해 두 작품을 찍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죠. 헨리 브라함 촬영감독은 그의 1인 2역이 사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촬영 자체를 두 명의 배우가 진행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메라가 같은 루틴으로 움직이거나 고정된 상태에서 배우가 위치를 바꿔가며 두 번 촬영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플래시에서는 볼륨 캡처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플래시와 대역이 함께 촬영했기 때문에 카메라의 움직임이 자유로웠고 촬영을 반복할 필요도 없었죠. 에즈라 밀러가 상대의 연기를 하고 난 후에는 대역의 몸에 에즈라 밀러의 얼굴을 입히는 정교한 후반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광고 감독 출신인 안드레스 무시에티는 2008년 단편 영화 엄마를 통해 채 3분도 되지 않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짜릿한 공포를 선사하며 주목받았는데요. 이후 단편을 장편으로 확장한 마마의 연출을 맡아 본격적으로 영화 감독에 데뷔했죠. 그의 차기작 그것은 아이들 내면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공포와 절묘하게 조화시킨 성장 스토리로 언론과 관객의 호평을 이끌었으며 식스센스를 제치고 역대 공포 영화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등장한 후속작 그것 두 번째 이야기 역시 약 4억 7,3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했죠. 플래시는 공포 영화의 일가견을 보인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의 첫 번째 액션 블록버스터 작품이 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뜻깊은 여정이자 아름다운 도전이었다라고 연출 소감을 남겼죠.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두 편의 배트맨에서 브루스 웨인을 맡았던 마이클 키튼은 31년 만에 플래시를 통해 배트맨으로 귀환했는데요. 마이클 키튼은 모든 범죄가 소탕된 고담시를 지키고 난 후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운둔하며 살아가는 배트맨으로 등장하고 분기한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플래시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죠.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은 관객들이 기억하는 배트맨의 현재 모습을 담는 것은 재미있는 도전이었다. 마이클 키튼은 그 도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라며 경의를 표했는데요. 참고로 영화가 개봉한 현재 마이클 키튼은 71세로 그는 실사 배트맨을 연기한 최고령 배우로 기록됐습니다. 카라 조엘은 크립톤 행성 출신으로 플래시가 알고 있는 슈퍼맨과는 사촌지간이죠. 러시아의 군사기지에 갇혀있다가 플래시와 배트맨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1959년 코믹스에서 첫 썰을 보인 슈퍼걸은 1984년 헬렌 슬레이터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 주연 슈퍼맨 시리즈의 스핀오프로 구성이 됐으나 제작비도 뽑지 못하는 흥행 성적을 거두면서 슈퍼맨4 최강의 적에서는 등장도 할 수 없는 캐릭터가 되고 말았죠. 슈퍼걸이라는 제목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후속작은 30여 년이 지나서야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6시즌에 걸쳐 멜리사 베누이스트가 슈퍼걸을 연기했습니다. 클래시에 등장하는 슈퍼걸은 425: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사샤 카에가 캐스팅되어 장편 영화 데뷔를 하게 됐는데 기존 슈퍼걸과 달리 흑발에 짧은 머리로 새로운 슈퍼걸을 보여줬죠. 한편 새롭게 개편되는 DCU에서는 톰 킹의 동명 코믹스를 원작으로 하는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 영화가 제작될 예정인데 사샤 카에가 그대로 맡을지 새로운 캐스팅이 이루어질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클래시는 광대한 부지에서 50개 이상의 세트에서 제작됐는데요. 베리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가는 130년 된 가로수를 중심으로 집, 주차장, 진입로 등 주변 동네 전체를 제작하는 데에만 4개월이 소요됐죠. 이어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만들어진 배트케이브는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에 쓰인 것과 같은 자재와 오래된 항공기의 하드웨어를 활용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동굴 입구의 웅장한 폭포는 시각 효과로 구현하되 물에 투과되거나 반사되는 빛을 묘사하기 위해 거대한 LED 벽을 설치했으며 실제로 떨어지는 물을 촬영하기 위해 특수효과팀은 2.5km 길이의 강철 시트를 물탱크와 연결하는 등 과거와 현재의 방식을 적절하게 혼용했죠. 여기에 2톤에 달하는 마이클 키튼 배트맨의 배트모빌은 특수 개조된 공항 화물 트럭을 통해 공중으로 6m가량 들어올리는 과정을 거쳐 세트장 내에 설치했죠. 그리고 제작에만 10주가 소요된 벤 애플렉 배트맨의 배트사이클은 3m 길이의 상당한 부피감에도 불구하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고담시 뒷골목을 누비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의상 디자이너 알렉산드라 번을 포함한 클래시의 의상팀은 히어로 수트뿐만 아니라 각 인물의 평상시 의상, 외계인들의 의상까지 총 90벌가량의 코스튬을 제작했는데요. 먼저 플래시의 수트는 원작 DC 코믹스와 그동안 스크린에 등장했던 모습들을 분석해 발산하는 빛의 컬러를 통해 두 명의 플래시를 구분짓고 에너지의 흐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마이클 키튼의 원조 배트맨 수트는 팀 버튼의 배트맨 시리즈 이후 그가 현역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수트를 개량했다는 가정 아래 이전의 실루엣을 기반으로 다소 긴 귀와 카울 디자인을 더해 변화를 줬죠. 저택의 비밀 공간에 진열된 배트 수트 컬렉션의 경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더 배트맨부터 배트맨이 처음 등장한 코믹스 시리즈까지 긴 역사를 훑은 것은 물론 1990년대 출시된 장난감까지 빠짐없이 연구해 각 시대의 상징적인 배트 수트를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벤 애플렉의 배트맨은 고강도 전투 장면, 배트 사이클 장면 등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전용 배트 수트를 착용해 새로움을 더하되 그의 상징과도 같은 카울은 그대로 반영했죠. 새롭게 합류한 슈퍼걸은 슈퍼맨을 비롯한 크립토닌의 코스튬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고 크립톤 문자가 새겨진 빨강 망토는 크립톤 언어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네요. 미술팀은 베리방에 설치된 사진과 기념품, 소품들로 한 인물의 궤적을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특히 영화의 상황에 빗댄 과거 영화들의 포스터들을 배치하기도 했죠. 먼저 현재 베리의 방에는 공룡 100만 년의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선사시대 공룡과 원시인들이 같이 살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원시인들의 생존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플래시가 과거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훌륭한 영화 개그가 될 수 있는 포스터였죠. 이어서 2013년 베리의 방에는 인셉션과 퍼시픽 림의 포스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셉션은 타인의 생각을 훔치기 위해 꿈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담았는데 플래시의 앤드류 로클리 시각효과 감독은 인셉션을 통해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을 받았죠. 그리고 퍼시픽님은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포탈에서 괴수 카이주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조드 장군이 지구를 침공하는 내용으로 연결 지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2013년 베리의 자취방에서는 팀 버튼 감독의 화성 침공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요. 지구를 노리는 무자비한 화성인들의 침공처럼 지구를 클립톤 행성처럼 만들려는 조드 장군과의 전투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플래시에서 현재 베리와 과거 베리는 서로 다른 백더퓨처 시리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 역의 현재 베리는 마이클 제이 폭스가 과거 베리는 에릭 스톨츠가 연기했다고 주장하죠. 시간여행의 대표작 백더퓨처는 마이클 제이 폭스가 마티 역의 1순위로 지목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패밀리 타이즈의 시트콤과의 촬영 일정이 겹쳐 출연할 수 없었고 에릭 스톨츠가 마티 역할로 3분의 1가량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액션 코미디 장르를 원했던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제작자로 나선 스티븐 스필버그는 너무나 진지한 캐릭터로 연기하던 에릭 스톨츠를 본 후 촬영분을 모두 포기하고 마이클 제이 폭스를 다시 캐스팅했습니다.
캐스팅하기로 했죠. 그렇게 유쾌한 이미지의 마티 맥플라이를 연기한 마이클 제이 폭스 덕분에 백 더 퓨처 시리즈는 성공적인 작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플래시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